하와이쇼! 유지입니다! 자, 오늘은 브레인 아웃! 시간 또 찾아왔습니다. 자, 지난번에, 예, 제가 또 아무 생각 없이 도전했다가 게임한테 오지게 한번 농락당했었거든요. 하지만 오늘 이번 시간은 다릅니다. 패턴 대충 파악했어요. 오늘 명탐정 휴난 문제 해결 아주 깔끔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근데 이게 문제가 몇 문제나 있는 겁니까? 어? 어? 아? 뭐야? 185요? 문제를 부지런히 풀어야겠는데요. 자, 첫 번째 문제. 머리카락이 몇 개나 세어보세요. 그냥 세는 게 아닐 거란 말이죠, 분명히. 이 뒤에 있는 거를 뭔가를 찾아야 돼. 오케이. 민머리 대 머리 맨들맨들 뻑박이 3개. 어디 낚시를 하려고? 요즘 애들은 벌써부터 가발을 쓰는군요. 자, 오리에게 물을 먹여줍시다. 마셔. 마셔라. 짬, 냠냠냠냠냠. 그렇지. 굳이 위에 있는 물을 마실 필요가 없잖아요. 후딱후딱. 이번엔 좀 쉬운 걸 풀어볼까요? 등식이 성립하게 만들어보세요. 1 더하기 0.7 더하기 0.3. 이거 움직일 수 있게 해봐야죠. 어허. 참 쉽죠? 다음 중 먹을 수 있는 것은? 먹을 수 있는 거. 이거 사과 아니야? 사과? Nope. 다음 중 먹을 수 있는 게 뭘까요? 아! 고기! 토끼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토끼. 시작. 이러면 안 되고. 토끼가 일러요. 가만히 있어봐! 전진 같이 달리는구나. 아, 오케이. 알았어. 전진. 야, 이거 피지컬 게임인데? 잠깐만 기다려봐요. 와, 이거는 머리 쓰는 게 아니고 손가락 싸움이에요. 얼마나 빠르게 하냐? 자, 시작 버튼 누를게요. 달려! 페이스 조절하면서 자! 힘들다. 신부의 반지가 없어졌어요. 반지를 찾아주세요. 이거를 멍멍이한테 먹이면은 냠냠냠냠. 그리고 똥 싸면은 다이아몬드 반지가 나오죠. 이건 쉽다. 사람들이 가장 듣기 좋아하는 알파벳은 무엇일까요? 이건 넌센스 문제일 것 같은데. 듣기 좋아하는 알파벳. 뭘까? 아, 이것도 100% 넌센스인데. 듣기 좋아한다. 에이, 설마. CD? 담배는 건강에 해롭습니다. 아, 이거는 뭐 어렵지 않네. 담배는 건강에 해롭습니다. 이건 또 무슨 낚시지? 쉽다는 것도 낚시인가, 설마? 아, 오늘 갈 길이 멀다고 빨리 힌트 좀 써보자. 담배꼴을 꺼야죠. 아이고, 그렇게 당하고도 또 당하냐? 문제를 잘 읽으세요. 문제를 읽어. 패턴 파악했잖아, 너. 모든 동전을 넣어 저금통에 넣어보세요. 이제 저금통 안에는 몇 개 동전이 있을까요? 이거 또 낚시일 것 같은데.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15개? 아, 좀 창의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네요. 아, 뭐랄까. 아, 고정관념을 버리고, 예, 좀 뇌를 말랑말랑하게 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인 것 같아요. 배가 고파요. 뭔가 먹을 걸 만들어 보세요. 바로 계란 후라이. 오늘 8등분 하려면 몇 번 잘라야 될까요? 그렇게 쉽게 풀라는 문제가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풀어야 될 것 같은데. 힌트 써봐. 접어서 한 번에 자르면 되잖아요. 요거를 색종이라고 생각하고 접고 접어서 싹 잘라주면은 되지 않아요? 한번. 이렇게 맞네. 접지 말라고는 안 했어요. 야, 이거 심박하다 진짜. 넌센스와 창의력, 예, 좀 약간 말장난하는 기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고정관념을 개박살 내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자, 개미, 너 여기 있지? 너 여기 숨어 있는 거 다 알아? 얘, 이게 다가 아닐 텐데. 1, 2, 3, 4, 5, 6, 7. 볼을 확대해 보세요. 레전드. 와, 오 마이 갓. 1, 2, 3, 4, 5, 6, 7, 8, 9, 10. 17마리? 헐리, 레전드. 야, 이거 힌트 아니면은 좀 못 풀게 만든 그런 문제들도 있는데요? 저기서 어떻게 확대를 해봐. 규칙을 찾아 답을 써보세요. 아, 나 이런 규칙 게임 너무 싫은데. 어, 이거 약간 합쳐서 해야 되는 건데. 아, 이것도 심플한 문제일 것 같은데. 정답이 보이지 않을 때는 This is hint. 삼각형은 왼쪽으로 갈수록 두 배로 늘어나요. 삼각형은 왼쪽으로 갈수록 두 배로 늘어난다. 아, 두 배로 늘어났고, 이거는 1, 2, 4, 8, 9. 야, 이거는 진짜 어려운데? 중간중간 장난치는 문제들도 있는데, 이런 좀, 정말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네요. 문제 위에 나비를 터치하세요. 문제 위에서, 이거를 나비를 올려야 터치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 I got it. 참. 오케이. 선풍기를 켜보세요. 연결을 시키면 되는데, 이거를. 방금은 제가 손가락으로 전기를 연결을 했더니 예, 연결이 됐거든요. 8마리 동물 찾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1, 2, 3, 4, 까꿍. 5, 6, 7, 8. 아기를 달래서 재워주세요. 찰랑찰랑. 어, 진짜. 문제를 잘 읽어봅시다. 지금까지 문제를 조금 대충 읽어가지고 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이거. 이런 거. 아기를 달래서 재워주세요. 달래. 일단은 먼저 달랜 다음에 그 다음에 재워야 되거든요. 달래는 방법부터. 자, 오이씨, 웃지. 핸드폰 양 끝을 잡고 가볍게 흔들어주세요? 아니요! 이거를 어떻게 맞추냐고요. 이거 무조건 힌트 쓰라고 한 거네. 누굴 먼저 구해야 될까요? 원래 인생은 서바이벌, 좀 혼자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뭔가 또 함정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보다 더 왠지 여기 밑에 누군가 있을 것 같아. 숨겨져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거든요? 아, 힌트 한번 더 봅시다. 너 누구야? 당연히 둘 다 구해야죠. 어? 이건 문제가 좀 이상한데요? 먼저 구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봤잖아요. A는 있나요? 아니, 이 자식이 지금 말장난하는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뼈를 때려? 차를 표지판까지 가게 해주세요. 뭐야? 녹아버렸네? 어떻게 하면 당근을 먹을 수 있을까? 그러면 그대로 떨어지고. 아, 저 위에 목숨과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시계를 통해 이거를 무조건 넘어가야 된다는 압박감을 느끼게 해서 시야를 좁게 만드는 그런 전략. 통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두 사람이 모두 강을 건널 수 있을까요? 어? 레전드. 배를 키우면 되는구나. 더하면 12가 되는 새 숫자는? 이건 또 무슨 낚시일까? 더하면 12가 되는 새 숫자. 제 12, 12. 뭐지? 와우 마이 갓. 3 더하기 3 더하기 6. 와, 그치. 한 번만 고르라는 법은 없잖아. 모든 물건은 박스에 담아보세요. 뭐든지 담을 수 있는 신기한 박스랍니다. 두더지를 잡아보세요. 두더지. 너 두더지 맞냐? 잡고, 아, 이걸로 잡고. 아까부터 끌고 왔는데? 아니, 이거 다 풀어놓고. 기린 저장. 뭔 소리지? 왠지 이 자물쇠도 페이크 같거든요? 힌트 한번 볼까요? 전화를 뒤집고. 뒤집으니까 나오네. 어이가 없네.
야, 이 친구들 머리 좀 잘 썼다. 이런 문제는 진짜 웬만해서는 힌트 안 쓰면 맞추기가 힘드네. 초등학교 산수 문제. 초등학교라는 프레임이 씌워서 굉장히 쉽다라는 인상을, 어른이 이거 못 풀면은 바보라는, 굉장히 뭔가 이것도 심리전 거는 것 같거든요. 왠지 이 밑에만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요? 맞네. 7. 7이 아니라고? 위에 것까지 다 더하면 21이거든요. 근데 아, 역시 나는 숫자에 약해. 숫자만 보이면은 이게 그 생각이 그냥 턱 막혀버려요. 해당 항목을 찾으세요. 이거는 그냥 진짜 틀린 그림 찾기인가? 여기 있고. 이거 보시는 여러분들도 한번 맞춰보세요. 아니야, 얘네들을 믿으면 안 돼. 이거 중간중간 어떤 페이크를 섞어 넣었을지 몰라. 이건 뭐 어렵지 않은데, 그렇게 여기 있고 그리고 여기 있고 마지막 하나. 꼭 이 하나가 안 보이더라 항상. 야, 너 어딨냐? 어디 숨었냐? 일로 와. 그렇지, 얼른 조이를 깨워주세요. 삐비비비비비비비비. 뭘? 엄마, 엄마가 들어오면 되지. 맞지. 이거는 생각해보면 그냥 100인데 이렇게 쉽게 문제를 냈을 리가 없죠. 아! 10은 1이지. 왜냐면 1은 10이고 10은 1이죠. 와우. 그렇지.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한번 깔끔하게 풀어봅시다. 자, 어느 물컵에 가장 먼저 물이 찰까요? 쫄쫄쫄쫄 왼쪽이 팔 찰까? 4번. 몰라, 하나씩 클릭해봐. 다 아니래. 4번, 5번, 6번, 6번도 아니고. 정답 뭡니까? 가짜컵을 치워보세요. 가짜컵? 가짜컵이 뭐야? 어? 이러면은 4번 아니야? Oh my god.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오늘은 45번까지 한번 풀어봤습니다. 문제가 187번까지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갈 길이 머네요. 예. 자, 다음 문제 또 계속 풀기 원하신다면 좋아요랑 댓글 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언더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휴바.